지난 31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장애인들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양주시에서 운영하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2024년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시는 우리 참여자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참여자분들의 입장에서 본 사업이 보다 더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의 일자리 안내를 통해 복지관을 처음 방문한 장애인에게는 복지관의 역할을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장애인에게 이 시간은 소중합니다. 일하는 즐거움, 사회 속에서의 활동, 월급, 이 모두가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일하고 싶은 많은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지난 2일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제2회 복지관 후원자,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우리를 목표로 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달려온 자원봉사자, 후원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애써준 봉사자, 후원자들에게 전하는 정성을 가득 담은 꽃다발, 표창은 기쁨과 보람을 더해줍니다. 추구하는 미션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우리 그 미션이다 보니까 그 함께한다는 그 각오로 생각으로 그 기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후원과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또 직원들도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기념식 후 진행되는 영화 한 편 감상의 시간은 별이 빛나는 밤이 선물하는 편안한 휴식입니다. 더 나은 삶을 함께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힘이 되는 이 미션을 복지관 직원, 후원자, 봉사자들이 만들어갑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여수시가 지난달 29일 시민의 전신건강서비스 이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마을안심버스 제막식을 갖고 버스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해 직접 찾아가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검진과 뇌파와 맥파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정도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 훈련 프로그램, 우울 고위험군에게 2차 상담을 진행하여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기동성을 갖춘 마을안심버스가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수시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군민토론회는 몇 년째 소록도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올해도 소록도가 도양읍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소록도 개방에 대한 요구가 첫 번째였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주시들이 소록도 이제 개방을 할 때가 됐다. 공국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소치하면서 제가 번역해놨게 이제는 공국민, 도양읍민 공국민 나서야 된다. 마리앤드 마가레 나눔 연수원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영화관 건립과 전망대 일대를 마리앤드 마가레 테마 공원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후주님께 건의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대학병원급 분원이나 국가유공자 요양병원 같은 의료 인프라 구축과 함께 부분 개방과 관리권 이관이 제한됐지만 병원은 추진 불가, 개방이나 이관은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고흥군은 현재 소록도에 한센병 양성 환자는 거의 없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지난해 7월 관련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중장기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소록도 발전 방안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가 최종 결과가 얼마 있으면 나올 텐데요. 그게 나오면은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소유권 이전 방안 그런 거를 열심히 소통을 협의하랍니다. 1916년 국립병원 설립 이후 사실상 고흥군과 격리됐던 소록도가 다시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빨강빛과 같이 강한 원색의 배경 위에 담백한 도자기가 캔버스를 차지합니다. 도자기의 윤곽에서 즉흥적으로 그어낸 분방한 붓질이 느껴지지만 들여다보면 선의 번짐을 섬세하게 조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자기의 컬러는 흰색을 주조로 알록달록 색들이 춤추듯 일렁입니다. 강렬한 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도자기의 몸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봅작가의 색을 사용하는 원숙함이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물레를 잡으며 도자기를 빚어온 작가는 여전히 청자를 만들면서 도자기를 캔버스에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는 한 영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각각 제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듯이 도자기도 다 똑같은 것이 없이 다 제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영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의 주된 재료인 백토는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흙입니다. 백토는 봅작가의 정체성을 담은 작가의 어린 시절과 현재를 함축하고 있는 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토의 동양화 물감인 호분을 섞어서 작가만의 따뜻한 흰색으로 도자기를 그립니다. 고급 백토를 덮고 말리고 다시 덮고 말리고를 반복하는 작업은 백토 특성상 캔버스에서 쉽게 벗겨지기 때문에 재료를 다루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주로 작업 과정은 전통 채색화와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마지막에 물감을 덮기 전에 이제 호분이 아니라 도자기에서 사용하는 백토를 덮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그림은 멀리서 보면 평면적인 그림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백토의 입체적인 마티에르가 더욱 잘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토 사이사이로 보이는 알록달록한 빛깔은 도자기를 더욱 오묘한 느낌으로 보이게 합니다. 도자기는 차가운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공예물이지만 작가의 도자기 그림이 따스하게 다가오는 것은 끊임없는 재료적 실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흰색이 아니라 따뜻한 흰색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료적인 실험을 넘나들고 이렇게 백토의 호분을 섞어 작가만의 감성이 드러나는 흰색을 구현해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백토의 맑은 도자기가 캔버스에 탄생하게 되는데 이 새로워진 화면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진 작가의 모습을 조형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형 도자기들은 각기 내부에 다양한 색을 숨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처를 뜻하는 여러 색감들에 백토를 올려 보듬고 치유하는 과정을 작가는 작품을 통해 보여줍니다. 독일 프라이머 조명을 활용해 작품 외의 공간은 어둡고 작품 영역만 밝게 보여 전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치되었습니다. 독특한 표현력과 색감, 따뜻한 감성이 어우러진 백색 도자기의 세계, 봅작가의 달멍전은 오는 2월 29일까지 한국민화뮤지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